이겨서 좋습니다. 좋고 오늘 경기력도 뭐 좋았던 것 같아요. 좀 그래서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경기력 나쁘지 않게 이긴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뭐질때좀 진짜 최악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선수들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좀잘 풀렸어요. 다 잡게 됐고 오히려 앞으로 어떤 팀이 됐든 계속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특정 누구보다 전체적으로 좀 자기 역할들을 잘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게뭐 100%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모든 라인에서 혹은 뭐 서포트 전구를 포함해서 전 선수가 각자 역할을 초반부터 정말 좀 꼼꼼하게 잘 수행할 수 있다면 다른 팀들 다 제대로 저희가 붙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돌진 조합식으로 형식의 어떤 조합을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벤피케이 때부터 어저께 뭐 그저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늘 와서도 그런 가능성 내에서 어느 정도 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크게 뭐 견제하거나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우리 조합의 컨셉을 잘 살리고 상대 조합의 어떤 장단점을 잘 파악하면은 그냥 잘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뭐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. 100% 아니고 연습 과정에서도 지금도 뭐 조금씩의 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다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잘 이어지고 그리고 인게임 안에서 뭐 인게임 안에서 초반뿐만 아니라 중후반에도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잘해야 될것 같아요. 풀업이고 선발전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는 정말 모든 걸좀다 퍼볼 수 있게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일단 저희 팀이 기복이 좀 많아서 저희 팀이 기본기가 좋은 팀이라고 생각은 안 해가지고 그날 경기에서 컨디션이 다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, 요즘에는. 사실 제 의견보다는 이제 에이전트 지금 세도 코퍼레이션 에이전트에 제가 소속돼 있는데 이제 얘기를 좀 나눠 봤을 때네그 수건 선물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수건 선물은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사실 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. 저희 월드 진출을 꼭 해내고 싶고 선수들과 함께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까 말했던 뭐 기본적인 것들도 다 해야 되고 아까 보성이가 얘기했던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여러 가지 남은 기간에 시도해보고 준비를 좀 잘해서 뭐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1라운드 때는 뭔가 잘안 되기도 했고 팀원들끼리 신뢰도 깨지고 하니까 뭔가 잘안 됐던 것 같은데 뭐 2라운드 들어서 좀 잘한 팀들 이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 자신한테도 확신이 좀 있고 예전에는 뭐 경기장에서 뭐 못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도 안 들고 되게 잘할수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. 마지막까지 준비 잘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성이 8주년도 너무 축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준비 잘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